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항공의 화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팬텀4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POI라는 기능인데요. 먼저 촬영하고 싶은 피사체의 머리 위에 기체를 보내고 기록하기를 터치 후 고도와 반경을 설정해줍니다. 이후 적용을 누르시면 기체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웨이포인트 기능을 알아볼게요. 웨이포인트는 항로 포인트를 여러 곳 저장해서 드론이 저장된 포인트로 비행해 촬영을 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1번 포인트를 저장하고 다음 포인트로 가서 2번, 3번, 4번, 5번까지 저장을 해주고요. 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우측 창이 바뀌면서 세부 설정을 도와주고 적용을 누르시면 기체가 포인트를 순서대로 찾아가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홈락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홈락을 설정하시면 랜딩존을 기준으로 거리가 표시되고 기체가 어디로 가든 레버를 하단으로 내리면 기체는 조종자의 위치로, 기체의 정면은 고정된 채로 움직입니다. 가까이에서 엘리베이터를 후진으로 당겨볼게요. 후진 명령을 했는데 기체가 옆으로 랜딩존을 향해 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락이라는 기능도 홈락과 비슷한데요. 빨간 종이 비행기를 보시면 드론의 정면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적용을 누르시면 현재의 기수 방향을 기체의 진행 방향으로 설정되고 기체가 방향에 관계없이 설정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옆면이 앞을 본 상태로 코스락을 하면 옆면이 정면이 되는 거죠. 기체가 멀리 있어서 앞과 뒤가 구분이 안 되면 코스락을 통해 쉽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삼각대 모드에서는 드론의 조정 감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매우 천천히 비행하게 되면서 비교적 부드럽게 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Terrain Follow라는 기능인데요. 이는 드론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 지형을 감지해 계단이나 오르막길 등을 촬영할 때 좋은 기능입니다. 숨기기를 누르고 어떤 형식으로 드론이 움직이는지 살펴봐 볼까요? 이렇게 팬텀4의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촬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